다른 법안 통과할 때나 저렇게 신났을 거라고. 무슨 시사 출근하는데. 개인주의 최회중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존경하는 윤우덕 위원장께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서 그 위원장님, 네. 회의 진행하시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과 또는 최소한 유감 표시와 꼭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셔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번 회의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지난번 회의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지금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간사위원간에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의사진행 받겠습니다. 네. 이제 두 명밖에 없던데 진의실에서 오늘 결정을 하시지. 그 빨리 결정을 해서 중의신청을 하셔야지. 날짜 몇이 안 남았는데 우리 간사님들 두 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서 숫자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증인신청의 수익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명이 충분히 안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여당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증인신청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래통합자 간사님과 제가 더 논의를 해서 위임해 주시고 간사가 협의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 안 하시는 자유가 신청 자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지 후보자 차량 운영 관련 지휘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뭐가 분명치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말씀하면 괜찮은데 신청 자료가 분명하지 않다는 건 그거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증인 신청할 때 늘 뭐 다양한 논의를 합니다만 이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유병준 의원님 말씀한 취지는 알겠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 간사협의에 좀 맡겨주시면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받아볼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들께서는 8월 14일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8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상의하고